이글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시작하겠습니다.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로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무엇 할 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에는 무엇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독수리는 이글, 그 독수리들, 그러면 앞에 더 붙이고 뒤에 s 붙이고, 그런데 발음은 또 d가 되겠죠. the eagles, 무엇이다, a-r-e, 아, 조용한, silent, 무엇 할때그 독수리들, 무엇이다, 조용한. When the eagles are silent. 그 다음에 쉼표, 앵무새 하면 parrot. 그 앵무새들, the parrots. 시작하다, begin. 짓거리다, 제잘제잘하다 이런 뜻인데, 짓거리다 하면 재버. 짓거리는 것 하면 앞에 to를 붙여줍니다. to 재버. 이 재버라고 하는 것은 새들이 막 그 신이 나서 흥분해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제잘제잘하는 그 짓거리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것을 사람한테 쓰게 되면 좀 기분 나쁜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쉼표, 그 앵무새들, 시작하다, 짓거리는 것. 쉼표, the parrots, begin to jabber. 무엇 할 때, 그 독수리들, 무엇이다, 조용한. 쉼표, 그 앵무새들, 시작하다, 짓거리는 것. When the eagles are silent. 쉼표, the parrots begin to jabber. 이것이 뜻은 독수리가 조용할 때는 앵무새들이 지적인다. 이런 뜻입니다. 흔히 독수리 타입의 그 인간 혹은 앵무새 타입의 인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떤 구체적인 개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좀 인격 모독이 될 수 있겠죠. 그저 막연하게 그런 부류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독수리 타입의 인간, 그러한 타입은 아무래도 독수리 하면은 좀 리더십이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죠. 그래서 이 독수리 타입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이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직설적입니다. 주위 분위기, 그 비위를 맞춘다든지 좀 완곡하게 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 지나가야 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눈치를 보면서 좀 머뭇거린다든지 같이 머물러 있어 준다든지 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직설적이고 결과지향적이고. 그런데 이 독수리 타입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그 문제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 탐색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즉 해결책을 찾아내는 겁니다. 책임감도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학습을 하고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먼저 잘 이해해야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측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한 진실을 찾아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용감하다, 눈치를 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런 면이 있다. 독수리는 물론 남이 주는 먹이를 줄 서서 받아 먹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는 한동안씩 굶기도 한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독수리는 결코 멸종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앵무새 타입의 인간은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아주 익숙한, 친근한. 사실 그것이 얼마나 진심이 통하는 그런 친근한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동병상련 이렇게 표시를 할 정도의 어떤 친근함. 그런 이웃끼리 둥지 안에 모여 앉아서, 떼지어 앉아서 잡담을 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는 그런 집단 생활을 좋아하는 그런 부류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해결할 사람들이 하겠지.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듣고 계속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해가지고 쉽게 말을 할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입된 말, 그것을 되풀이하는 학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암기되고 쉽게 말할 수 있게 되면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주입해준 말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것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입해준 말하고 좀 달라졌다고 하면, 착오로 그렇게 됐겠죠. 자기 생각을 넣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끝없이 그것을 반복하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 대신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둥지에서 살다 보니까 사육자가 넣어주는 먹이를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사육자가 앵무새를 잡아먹지 않는 타입이라면 먹이 걱정은 하지 않고 살수 있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어떤 성격상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무엇 할때그 독수리들 무엇이다. 조용한 쉼표. 그 앵무새들 시작하다. 짓거리는 것. When the eagles are silent. 쉼표. The parrots begin to jabber. 이제 문장 전체를 암기해 보기로 합시다. When the eagles are silent, 쉼표, the parrots begin to jabber. 오늘 영어 한 문장을 암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예방 영어 한 문장을 마치겠습니다.